태희가 누구야? 나와. 제가 최태희인데 누구세요? 너 이렇게 생길 거였었어? 네? 여기서 제일 잘생겼잖아. 괜찮으세요? 태희 오빠? 지은탑? 와, 이게 얼마 만이야. 못 알아볼 뻔했다. 그쵸, 제가 많이 변했죠. 그동안 고생을 되게 많이 해가지고. 더 예뻐져서. 키도 많이 크고. 오빠 이 학교 다녀요? 저 오늘 여기 논술 봤는데. 태희가 누구야? 나와. 야, 최태희! 누가 너 찾아? 제가 최태희인데 누구세요? 너 이렇게 생길 거였었어? 네? 여기서 제일 잘생겼잖아. 그거야, 그렇죠. 생각해보니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. 어떻게 거기서 오빠를 딱 만나지? 나도. 오빠는 어떻게 지내셨어요? 글쎄, 가끔 네 생각하면서? 오빠도 참. 기타 문학자. 전화 좀 받아줘. 미쳤어요? 여기까지 따라오면 어떡해요? 누구셔? 아버님이셔? 자네, 말이 심하군. 말이 심한 자, 이름이 뭔가? 오빠! 이름 말하지 마요! 눈도 안 돼요! 눈 깔아요, 빨리! 난 지금 전화를 받을 수 없으니 나 대신 전화를 받아주지 않으면 저자의 이름을 묻고 잘 적어두겠어. 해결해. 알았어요. 오빠, 잠깐만요. 말이 심한 자, 좀 앉지. 오호, 미리 약속이 돼 있었던 만남인 건가? 그 약속의 현장을 내가 덮친 건가? 우연히? 아니, 너 뭐 하는 거야? 이거 이렇게 막 함부로 만지면 안 돼! 아저씨도 사람들 눈을 막 띄고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? 저기 구석에 조용히 계세요. 그럼 다리라도 하나 더 챙겨드리라니까. 아, 어서오세요. 잘 지내셨어요? 편한 데 앉으세요. 앉으세요. 뭐 드실래요?